자, 사연을 읽겠습니다. 31살, 이러고 살면 한심해요? 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올해로 31살 여자입니다. 프리랜서라서 재택근무가 많은 직종이고 저와 제 강아지 먹고 사는 정도로 벌고 있어요. 제 위로 언니가 있는데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근무하다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지금 33살인데 아기 키우고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. 근데 제가 올해 31가 되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 전부 다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시네요. 일단 저는 남자친구 안 사귄 지는 4년이 되었고요. 집에서 할 게 너무 많아서 집에서 이것저것 할 때가 제일 평온하고 제일 재밌어요. 울 강아지들 두 마리가 있는데 외롭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. 짱구나 아따맘마를 좋아해서 매일 소파에 누워서 큰 TV로 아따맘마 보는 거 좋아해요.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강아지 산책시키고 일은 보통 저녁 늦게 밤 새면서 재택근무하고요.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요. 딱히 연애할 생각, 결혼할 생각 없어요. 그래도 집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집 하나를 영끌로 샀어요. 영혼까지 끌어서 산다라는 뜻이죠. 근데 부모님이 지금은 너가 살만하니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면서 연애하는 노력 좀 하라고 하시네요. 너 좀 나이 들면 진짜 만날 수 있는 남자 폭이 좁아진다 라고 말하면서 잔소리를 하세요. 이게 맞는 말일까요? 억지로 만나는 노력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? 절 한심스럽게 보는 가족들이 너무 짜증이 나요. 맨날 집구석에서 일하고 만화만 본다고 해요. 이런 내용입니다. 여러분들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가져온 댓글 읽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. 하나도 안 한심해 보여요. 본인만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본인이 확실하게 그 생활에 만족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최대의 별점을 받은 댓글이에요. 그쵸? 이게 왜 한심한 거죠? 기준이 다른 거죠. 그쵸? 두 번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. 혹시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노력하는 걸 추천드리고 비혼주의가 강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. 근데 새벽에 일하시는 건 바꿔보세요. 밤샘 하는 것이 진짜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. 라고 말씀하신 댓글도 있으셨어요. 세 번째 댓글이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. 보험을 많이 넣어놓으세요. 아프면 부담 안 시킵니다. 연금 많이 넣어놔서 자식보다 좋을 겁니다. 이렇게 부모님은 글 쓴 분께서 노후에 힘드실까봐 그러시는 거고요. 언니는 노후에 이 애를 내가 돌봐야 하나 해서 그럴 거예요. 내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세요. 라고 말씀하셨어요. 부모님 걱정이 그냥 단순히 노후 돈 없을까봐 할까요? 우리 터프가이님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다른 건 괜찮은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좀 그렇네요.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.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좋은 의견이셨어요. 사람들 안 만나는 거 진짜 그게 참 많이 힘들겠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분의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. 짱구나 아따맘마 즐겨보는 지나가는 39살입니다만 같은 취향의 31살을 만나서 반가워서 댓글 남겨요. 집에서 사부작거리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 바쁘지 않나요? 저도 고양이 둘, 개 하나 키워요.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외로움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일 뿐 외로워서 결혼하지 않거나 솔직히 친구도 한두 번이지 매일 만나려고 들면 피곤하고 집에서 혼자 요리나 하고 만화 보면서 고양이나 만지는 삶 아주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지금 댓글 분도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시네요. 요즘에는 혼자 사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? 아예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비혼이신 분들도
또 아무튼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또 식당이나 뭐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진짜 우리 터프가이 생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안 만나는 거 기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쵸?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람 인자가 한쪽 사람과 한쪽 사람이 이렇게 같이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. 함께 살아야지 되는 거잖아요. 다섯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. 저도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지만 한 번도 한심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. 자꾸 잔소리 하시면 진짜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협박하세요. 저도 자꾸 결혼하라고 강요하셔서 그 방법 썼었거든요. 지금은 결혼 3년 차예요. 인연이 따로 있고 때 되면 합니다. 이렇게 쓰셨어요. 때가 되면 연애도 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살고 즐겨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거 제 댓글 읽어드릴게요. 30 넘은 미혼 프리랜서 재택근무 취미는 만화보기. 젊은 애들은 정말 부럽다. 상관없다. 이상할 거 없다. 그렇게 반응하는 반면 기성세대들은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회사다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때 되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. 네 나이에 만화가 뭐냐? 이렇게 생각이 박혀 있어서 한심하게 바라보더라고요. 나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니까 저렇게 잔소리하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시대 때하고 젊은 사람 시대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기성세대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쵸? 그 틀에 박혀있는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는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요.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곳도 재택근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주 5일 다니는 회사도 한 주 3일은 회사에 가고 한 이틀이나 이런 거는 재택근무 하게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 가지고는 좀 살아가기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. 그죠?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너네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돼. 이게 맞는 거야. 라고 얘기도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배려해줄 건 배려해주고 서로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 단절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. 우리 가수 성자님은 어떠세요? 이 31살 이 딸내미처럼 능력은 있지만 연애도 안 하고 결혼 계획도 없고 자기 삶을 즐기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우리 아들 34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라고 재촉 안 해봤어요. 우와 그러세요. 엄마로서 대단한 거예요. 사실은 본인도 대단하지만 엄마로서도 대단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젊음을 예쁘게 유지하시는구나. 이렇게 커다란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오, 다 큰 아드님이 계셨군요.